지루하고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 현장의 색다름을 발견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종영 기자의 현장 인터뷰. 특별법 통과와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발표로 속도를 내던 대우경북 신공항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기본계획상 군위 배치가 결정된 화물터미널을 놓고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성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없는 신공항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구시는 불가론을 내세우며 공항 이전지를 군위 우보로 옮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주수 위성군수를 만나 이번 사태의 쟁점과 위성군의 입장, 대구시와의 협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군수 김주수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민항의 규모를 담은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발표된 이후 위성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우선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동 합의문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고 또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물 터미널이 물류 단지에 인접해서 의성군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의 주장을 뺏은다고 하는 것은 의성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핵심이 화물터미널 위치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군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성 배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동합의문에 화물단지, 항공경비산업단지는 의성군에 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에 배치해야 되고요. 화물터미널이 화물단지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항공물류가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공항을 보더라도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가 4.6km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시간이 돈이고 또 물류 비용이지 않습니까? 항공 물류가 발달되는 단계를 보면은 1차적으로 화물 터미널 중심으로 점점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화물 단지로 전체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적게는 뭐 10년 많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 의성군이 공동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공동 합의문에 대한 해석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동 합의문에 만들어진 계획을 보면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2020년 1월 달에 시행을 해서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이 찬성률 90%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가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우보 단도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군위를 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 게 여객분들을 대해서 군 관사를 군위에 배치한다는 의성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군위에 가져가기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좋다 그러면은 항공물류, 항공시설 단지에 대해서는 의성군에 배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구시는 화물터미널이 민항시설이기 때문에 군위에 배치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항시설을 하는 것은 벨리 화물이라고 해서 여객기에 실는 화물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만 항공 물류의 개념 속에는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과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2020년 7월과 8월의 합의 정신은 군인은 여객 영해관사 중심의 시설, 의성군에는 항공 물류와 또 항공 정비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나 군인은 다 똑같이 합의된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기본적으로 군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시설이 집중 배치되는 위성 쪽에다가 화물터미널을 개최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대구시 입장인데요. K2 같은 경우에 먼저 군공항이 있고 민항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민항의 시설이 군 배치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민항과 군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군공항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민항도 항공물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기본 계획도 보완해야 되고 또 설계가 남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국방부나 대구시에 건의를 또 해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 그룹을 만들어서 수시로 자문도 받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의성군과의 협상 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았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군이 후보로 공항 이전지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것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대구시가 후보로 얘기한다는 것은 2014년 5월달로 다시 시계를 되돌리자고 하는 겁니다. 군부대 이전의 문제는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절차법입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가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건의서를 내서 거의 10여 년을 이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구시가 후보를 한다고 하면은 2014년 5월에 건의서부터 다시 철회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행정행위상 철회해놓고 다시 신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나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간의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점은 좀 있습니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은 절대 국민들의 열망으로 어렵게 유치했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치 신청 철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바라고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갈등으로 다 된 줄만 알았던 신공항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한 협상 시한도 이제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 사업. 대구시와 경상북도, 이성군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